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휴 잘 보내셨죠? 지금 미국장에서 세뱃돈을 주고 있습니다. 기분은 당연히 즐기세요. 좋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전 항상 균형을 강조해요. 여러분 오른다 내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한 달 전부터 한 달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구간 진입할 수 있고 지금은 횡보다. 그러니까 뭐 급락, 단기 하락 신경 쓰지 말고 좀 사십시오. 그렇게 떨어져도 네, 다시 근데 폭락했어요. 전날 폭락했는데 폭락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테슬라도 많이 내려갔지만 네, 오늘 성공하면 바닥 반등 가능하다. 3주 전에 말씀드렸고요. 네, 반등했죠. 네,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대로 움직인다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흐름을 아셔야 돼요. 지금 다른 데 신경 쓰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주가 흐름 보시고 내 자산의 비중 조정만 잘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은 네, 이 도장 깨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맛집 같은 거 투어해도 여행도 어디 가면 이렇게 도장 찍어 오잖아요. 여기 왔어, 왔어. 저는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네, 이 가격을 넘으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비중을 늘리는 그리고 떨어지면 줄이는 네, 이런 형태를 추천드려요. 지금은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연휴에 이제 20.3 돌파하면 상승이 더 확실해진다 말씀드렸죠. 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중기 반등 구간에 들어왔고, 그럼 계속 상승해서 90달러까지 가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초보적인, 상승론을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알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오는 반등을 충분히 즐기시는, 그러려면 실력이 좀 늘어나야겠죠? 예,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게 옳습니다. 자, 이전 방송에서 제가 차트에서, 자, 요 차트 보시면, 이 밴드, 위쪽 밴드에 세번 닿았죠? 예, 이런 흐름을 계속, 별거 아닙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제. 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강하게 밀었죠? 자, 이렇게 떨어지면 공포감에 아,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주식의 패턴이에요. 여기 내릴 때도 어떻게 내렸습니까? 한 번, 두 번. 예, 큰 폭의 위아래 흔드는 구간을 세번 정도 겪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밀어 올리죠. 그래서 3, 4, 5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때 방송에서 여기 내려왔는데 끝난 게 아니다. 예, 구름대 지지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올라갔죠? 네. 그걸 제가 아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기 이평선이 밀집해 있잖아요. 121이평, 61이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긴 충분히 70% 확률로 지지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하는 거는 내가 아, 주식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더, 물론 수익이면 익절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인 경우는 당연히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 그렇게 투자 확률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차트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점 잡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흐름이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 그건 알수 없어요. 그건 알수 없고 여기서도 딱 선에 닿았죠? 그럼 항상 선에 닿으면 좀 밀립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의 눌림목이냐 아니면 중앙선까지 밀리느냐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올랐으니까 밀릴 수 있구나. 오늘 좀 밀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거기에 점수를 주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갔으면, 이익이면 익절하십시오. 5%든 10%든 익절하셔서 밑에 거세요. 이렇게. 중앙선, 검로선까지 걸어 놓으면 한 20.3달러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재매수해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싸게 샀고 익절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혀 손해볼 일이 없어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럼 거래량상으로서는 유리하진 않아요. 지금 거래량상은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갔고 그나마 여기서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은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거래량이 이렇게 양봉 거래량이 위쪽으로 터져주면 올라가는 거고요. 안 그러면 내려가는 건데 눌렸다 갈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그것만 명심하시고 뭐 올라가는 쪽을 당연히 저희도 선호하고 어제 올랐었죠? 꼭지 22를 넘었다가 다시 좀 끝쪽에 막판에 밀린 상태니까
오늘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도 3일 전 방송에서 이 말씀 드렸어요. 삼각수렴형 패턴. 예, 이게 나왔다, 지금.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지금 뚫어 올린 거죠? 일봉상 차트는 깔끔하고 이뻐요. 여기 보시면, 예, 추세선을 드디어 뛰어넘었습니다. 딱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자, 이전에 쓰던 제 시스템 차트가 이제 판권이 다른 쪽으로 매매가 됐어요. 완전히 넘어가서 새로운 버전을 지금 제가 테스트하고 만들고 있는데, 이건 트레이딩 버전입니다. 이전에는, 자,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전 차트는 사야 될 매수 구간, 매도 구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매수 구간만 나옵니다. 이런 선. 밑에 이렇게 선 닿는 데 사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보유해야 되는지, 올라갈 때는 그걸 판단하기가, 예, 이전 차트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 이 회색에선 안 사는 거예요. 이쪽은 매도를 하시는 게 낫고 비중을 줄이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언제 사셔야 되냐? 자, 이렇게 내려갈 때는 굳이 추매만 하면 되겠죠. 예, 막 목숨 걸고 반등할 거야 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추매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도 안 사는 거죠. 이거는 트레이딩만 하는 겁니다. 트레이딩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회색 구간에서 내려왔죠? 여기가 회색이죠, 다. 그러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요 근처에서 사는 거죠. 요 근처에서 사서 쫙 올라가서, 예, 고점이죠. 이전 고점. 고점에서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매수하고, 예, 이런 구간을 나눠 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이 어떠냐?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데 검로선을 뚫었죠? 올라가면서 여기가 핑크색이 나오죠. 이때는 보유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이때가 보유 구간이다.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 이때는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바닥 나오면서 어떤 시그널과 맞습니까? 예, 매수밴드랑 또 닿았죠. 매수밴드 닿았고, 여기서도 매수밴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믹스해 놨어요. 지금은 어떤지 보십시오.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자, 회색 구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검로선 뚫고 올려서 핑크 구간 들어갔죠. 예, 매수해서 보유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냐? 22.45를 봅니다. 이유는, 자, 이 차트에서 그게 이제 표시가 돼요. 여기 주황색 요만큼 보이시는 거 있죠? 여기도 있고요. 여긴 없죠? 예, 이 차이가 뭐냐? 주황색이 이렇게 나타나면, 예, 아래쪽 구간에서 보통 반등이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 주황색 나타났죠? 밑에서 반등이 나타나죠? 그럼 주황색이 여기 빼꼼 나왔죠? 그래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런 구간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거 주황색이 보이네? 그럼 좀 사는데 어디서 사라? 예, 핑크색 구간, 검로선의 핑크색 구간.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용감하다. 저가로 잡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서 사시면 되겠죠. 여기서 사는 거는 장기 투자 내지 중기 스윙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방법이에요, 제가. 트레이딩용은 이렇게 확인한 데서 사면 안 됩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상승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여기 이제 주황색이 5일 이평이거든요. 그다음에 20일 이평, 40일 이평인데 얘를 뚫고 올라가면서 검로선까지 뚫고 여기 눌림목이 생겼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림목, 요런 때 사는 거죠, 요런 때. 왜? 위쪽에 주황색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추세선까지 어제 깔끔하게 뚫어줬으니까 여기는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트레이딩 개념에서는 더 사시는 게 맞아요. 장기 투자 개념에선 아니다. 더 사시는 거 아니고, 장기 투자자분들은 여기선 당연히 비중을 줄여서 예수금을 만들어 놓으시던가 수익을 익절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고요, 트레이딩은 개념이 좀 다르다. 이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일봉상 어쨌든 상승 구간 맞죠?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 아주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졌는데, 봉은 생각보다 안 큽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장대양봉 이만하게 뜰것 같지만, 차트는 절대 그렇게 표시가 안 되고요. 아래 꼬리 달고, 살짝 작은 봉 있죠? 단봉인데 아래 꼬리 다른. 얘가
네, 상당한 거래량이 터지네요. 그러면서 상승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오늘 또 중요하긴 합니다. 이게 위쪽으로 가야 돼요. 아래로 또 내려가면 거래량 추세가 이제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될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좀 밀어 올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24달러까지는 자, 이전에 요 라인이 딱 형성돼 있죠. 핑크색 라인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요 박스죠? 네, 그래서 24.2 정도까지 상승은 할수 있으니까 여기 또 강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요 갈색이 매물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뚫기 진짜 어려운 구간이에요. 여기가 계속 예,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여기서 계속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뚫어주면 시원하게 27까지 다시 갈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좀 늘려놔도 되겠죠. 예, 트레이딩 개념에서는 지금 늘려야 돼요. 줄이는 거 아닙니다. 대신 장기 투자 때는 어떡하라고요? 당연히 이절에서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22.5, 그다음에 24.2, 27, 28이죠? 예, 여기까지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차트를 이제 60분봉으로 만들어 봤어요. 60분봉으로 만들어 보면 확실히 어때요? 지금 매수 구간 맞죠? 핑크색에 여기 더 빨리 살수 있는 거예요. 일봉에선 좀 늦겠죠? 매수를 하시는 그 구간이 늦는데 60분봉 상에서는 자, 핑크색까지 와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저점 잡기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여기서 지지 받았잖아요. 이 녹색 선에서 지지 받고 올라가는데 여기 이렇게 빼꼼히 주황색 나오죠? 그러면 사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검도선을 딱 뚫고 올라간다? 그럼 사야죠. 그게 얼마냐? 19.5예요. 그럼 트레이딩에서 예, 단기간에 하루 만에도 수익이 7, 8% 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트 상으로는 이 트레이딩 차트가 보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의뢰받아서 개발하는 중이니까 예, 여러분들 계속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근데 이 노란색이 뭐냐? 예, 노란색은 이전에 보시면 이쪽에도 노란색이 있죠? 예, 이전 고점이란 얘기예요. 이전 고점이어서 자, 이 구간 정도면 얘를 뛰어넘으면 더 강한 상승도 나오지만 어쨌든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높은 구간이에요. 예, 과거에 비해서 아닐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16부터 다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높은 구간이고 위쪽에 요 밴드 넘어가죠? 예, 그러면 한번 부딪혔다 눌릴 확률이 상당히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파란,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요 파란색은 저점 구간이니까, 그러면 요 높이는 뭐예요? 내려가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욕심내서 많이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절대 사지 말고, 언제 사자? 예, 요렇게. 예, 매수밴드 닿는 요런 구간. 요럴 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뭐제 차트를 활용하시는 구매자분들 계시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밴드에서만 잘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업데이트는 적은 비용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끝나고 완성이 다 되고 하면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길을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얘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 이쪽은 당연히 회색 구간이니까 보유는 하되 많이 사지 말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핑크색 부분에선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된다. 대신에 욕심 내서 올라갔으면 일정 구간 되면 요런 선에 닿으면 매도하고 다시 와야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고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하고 이 검도선 근처에서 다시 사고 이런 트레이딩 개념으로 연습을 하시면 깨지지 않습니다. 잘안 깨지니까 더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90분봉에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것까지는 다알수 없죠. 근데 과거에 차트의 길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 금리, 유가, 이거 다 옛날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직 침체 안 왔어요? 근데 침체가 연착륙할지 경착륙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침체가 오면 무조건 주가는 한번더 내려갑니다. 안 그런 적 없어요. 침체라고 확정되는 순간 버티던 주가도 지금 다우도 엄청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얘도 한번 무너질 때가 침체 구간에 와요.
그러니까 안심하실 단계가 절대 아니다. 지금은 트레이딩 개념으로 끌고 가시면서 올라가면 수익 내고 내려가면 다시 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가격이 높고 낮고 그리고 내가 언제 살지 보유할지 팔지 이거가 지금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자, 요번에 반등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 반등했죠. 18에서 20을 반등하는데 요 점이에요. 요 점이 90분봉상 보면 이전에 딱 왔던 점이에요. 전혀 생소한 가격이 아닙니다. 다그 가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22까지 올라갔죠? 그럼 요번에 어디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22는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단 말이죠. 예, 밀려서 여기까지 또 원위치 했습니다. 그러면 밀리면 다시 원위치 할 18까지는 다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알고리즘을 알고 계셔야 돼요. 주가의 알고리즘을 아셔야만 큰 손실 피하고 예, 센스 있게 사고팔고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 지난번에도 예, 17.05. 여기 가서 조금 더 밀리고, 이번에 더 바닥을 아래로 미룬 거죠. 16.03까지 미룬 건데, 자, 많이 밀리니까 어때요? 여기서 횡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거 분위기가 안 좋구나. 이럴 때 포기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럴 때가 기회가 될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자, 대신에 그럼 여기까지 가면 무조건 못 가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바닥에서 바로 24까지 또 들어 올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24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 그러면 내가 물량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여기 가면 한20% 매도하고 여기 가면 30% 매도하겠어. 이런 계획을 딱 잡고 계시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24.10에 나는 팔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이거는 한 23.8부터 23.9, 24, 24.1. 이렇게 해서 또그 안에서 비중을 예약 매도 해놓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꼭막이 가격에 가서 팔겠다. 이런 건 제가 볼 땐, 예, 지금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렇게 두 군데 보고 있고,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예,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요 29까지는 갈수 있다고 봐요. 24에서 29까지 더갈수 있는데,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이런 식으로 뚫고 갈 수도 있고, 예. 요렇게 움직인다. 그건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29까지는 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이겁니다. 여기 밴드가 하나 가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전에 저항선이 작용을 하고요. 지금 머리 위로 뭐가 있어요? 아까 주황색 빼꼼이 나왔죠? 예, 그래서 상승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황하지 말고 매수하셔도 되는데 차라리 사시려면 지금 구간에 사세요. 예, 25, 26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너무 많이 사시면 또 떨어지면 마이너스로 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사놓으실 거 있으면 지금 좀 사놓자 생각해서 마음 편히 지켜보시고 요 위쪽으로 가면 이렇게 저항선이 위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요번 반등은 제가 볼때 27까지 사실 이것도 큰 거잖아요. 예, 뭐 순리적으로 무조건 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은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봉에서도 뭐예요? 예, 이 추세선을 못 깼어요. 돌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돌파를 하고 나왔다. 횡보 돌파를 했고 예, 여기서 틀어 올리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요번 반등 이후에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예, 대응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샘플 계좌를 해서 조금 늘었는데, 자, 편하게 비중 조절법 하시라고 했죠? 저도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30개 있던 요 장기 계좌에서 이제 어제 한8% 낮죠? 8. 몇 프로 정도 돼서 저도 이제 플러스로 다 전환이 됐고, 그래서 112개를 매도를 했습니다. 20개밖에 안 줄었는데 왜 112개 매도입니까? 한 이틀 동안 이제 걸어놓은 게 사고팔고 해진 거죠. 저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매도 걸고, 자동 매도 걸고, 자동 매수 다 밑에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지들이 멋대로 사고 팔고 해놨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팔고 다시 사도 수익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매도한 걸로 뭐 했냐? 예, 여기 JPI 늘려놨어요. 62에서 65개. 얘도 LOC를 걸고 잤더니, 얘가 올라가니까, TQ가 올라가니까 JPI는 내려가죠? 예, 그렇게 되신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사실은 더 되어야 되는데 샀기 때문에 조금 방어가 됐죠. SCHP도 늘었죠.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20.53, 20.81, 49.24, 9.45가 그대로 맞춰져 있잖아요. 예,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한번 맞추긴 했습니다. 뭐 부족한 거 팔고 사고 딱 올랐을 때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약간 그 세뱃돈 받듯이. 예, 세뱃돈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통장에 넣어놔야죠. 그래서 리밸런싱 한 겁니다. 20.2로 맞췄고, 예, 20 정도 맞춘 거예요. 20, 20, 50 얘는 조금 안 맞았는데, 예, 다우는 더 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천천히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컨 계좌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해서 뭐 디보는 많이 내려갔네요. 희한한 일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사고 팔고 한게 있어서 그런지 마이너스 나는 거는 인정하고 월배당 5%에 만족해야겠어요. 그리고 채권, 이머징 채권, 그다음에 SPHD죠. 우량한 배당주. 여러분 SQQQ는 저는 아직도 갖고 있는데 하방 쇼패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얘도. 1달러 간격으로 매도를 걸어놔요. 떨어져도 자동 매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순간 손실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 갖고 또 역시나 이런 것들을 늘려가시면 숫자 늘었죠. 그러면 여러분 계좌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여기서 급상승한다고 하면 조금은 아쉽겠지만 뭐, 저야, 이렇게 비중 조절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반등해서 하락한다고 해도 아쉬울 거 별로 없어요. 이런 거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십시오, 투자는. 급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계좌, 제가 다른 계좌도 갖고 있는데, 장기 투자는 아무래도 이런 게좀 편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알파벳, 양전됐네요. 그리고, 테슬라 제가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마이너스 16인데도 불구하고 뭐이 정도면 예. 그냥 어차피 장기 보유니까 그래도 저는 테슬라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버크셔 해서웨이 비주 같은 경우는 다 플러스고 애플도 이제 거의 양전돼 가네요. 이런 그 천천히 사시는 주식들은 예. 저는 한 달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사거든요. 많이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니까 그냥 그런 균형을 맞춰 가시는데 예, 힘을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천천히 오래오래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면 손실이 나실 수도 있어요. 자, LOC 매매표 드리면서 오늘 마칠 겁니다. 그래서 TQ, JPI, SCHP, SOXL, TECL, SQQQ까지 활용하셔서 여러분 매수 매도를 하시는데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자, 새해 세뱃돈을 지금 받았어요, 연초에. 연말까지 이것이 갈 것이냐? 확신할 순 없지만 확률은 높습니다. 작년에 워낙 빠졌기 때문에 올 연말이 제가 볼때 높게 끝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차분히 모아서 끌고 가야 돼요. 지금은 사고 팔고를 너무 많이 하시지는 말고 내가 꼭 보유할 수 있는 물량만큼을 매수하시는 우리 시청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